12월 4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치과의사 대비 활동치과의사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면허치과의사 대비 활동치과의사 비율은 83.6%로 OECD 평균치인 67.3%보다 16.3%가량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활동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오는 12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2,506개소, 2023년 194개소입니다.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공보의 처우 개선 방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연말에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활발한 교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74주년 육군 치의병과 창설 기념 행사가 지난달 24일 육군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제12대 병과장인 김판식 대령을 비롯한 치의병과 미 육군 어틀리 애저 대령, 박태근 협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의사 등이 참석했으며 병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최성환 차재국 연세치대 교수와 홍진기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잇몸과 뼈의 재생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멤브레인을 개발했습니다. 일일 업계에 따르면 개발된 멤브레인을 활용해 감염된 구강 조직에 골 유도 재생술을 적용한 결과 잇몸과 뼈를 동시에 재생시키는 이상적인 치료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달 24일 게재됐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문위원 및 기술위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치과용 금속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강연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취업수련고시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개정사항의 건, 예방치과 개정사항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통과안 상정안은 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대가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충남대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대가 설립을 신청한 치대의 입학 정원은 70명 규모로 중구 문화동 보훈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이 중증장애인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병원은 연말 지원금 소진으로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의료사회 사업비 1억여 원을 편성, 장애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진료권 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용품 202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김현철 치과병원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치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행위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강동대학교 치위생학과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S등급을 지난달 30일 받았습니다. 최규영 학과장은 앞으로도 치위생학과의 전공 학술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